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22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왓이에요, 왓. 자, 이 왓은요, 이게 무엇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죠. 무엇. 그럴 때는 얘가 의문사예요. 의문사고, 이 의문사로 쓰일 때는 의문문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뭐인 것 또는 모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석될 때는 얘가 관계대명사인데, 일반 관계대명사랑 다른 게 뭐냐면요. 이 what은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행사가 what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선행사가 what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의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뭐 which나 또는 뭐 who나 그리고 that이 나온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줘서 얘가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즉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what 같은 경우는요, what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명사 선행사가 없으니까 그냥 what이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또는 뭐이 동사 목적어가 나오거나 하나가 비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얘가 안에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고 얘 자체가 이제 그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그죠? 명사를 하나 갖고 있고 거기다가 여기 안에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 앞에 수식해줘야 될 그러한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 자체가 일반 관계대명사와는 다르게 명사절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위에서 이 what이 또 의문사로 쓰일 때 무엇으로 해석이 되면서 얘가 뭐를 이끈다고요? 의문사절을 이끌기도 한다고 그랬죠? 의문사절은 대표적인 뭐예요?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what은요, 의문사로 쓰일 때나 관계사로 쓰일 때나 둘다 무슨 절이다? 둘다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다.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하나만 좀더 알려드리면은 관용적인 표현이 좀 있습니다. 관용 표현. 이 what이 들어간 관용 표현을 우리가 한세 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뒤에 가면은 이 what 가지고 우리가 관용적인 수거적인 표현들을 정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면 여러분 what 다음에요. what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면 얘 뜻이 뭐냐면 주어의 인격이나 그쵸? 본성이나 또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문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러분 이 have가 나오면은 뭘 말할까요? 주어의 소유를 말해요. 소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두 동사가 나오면 뭡니까? 두 동사. 이거는 주어의 행위를 말하죠. 예,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관용적인 표현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문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1번 문장 보시면은 Do you understand예요? 예, 너 이해하니? 뭘 이해해요? What I say. 그쵸? 예, 내가 말한 것. 근데 요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 what이요, 의문사로 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너 이해하니 내가 말한 게 무엇인지, 무엇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얘를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말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해석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둘다 되죠? 둘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what이 무엇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뭐인 것, 둘다될 때가 있어요, 문장에서. 그런데 어떤 문장은 이거를 무엇으로 해석하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뭐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게
의문사와 관계사가 구분이 안 되는 문장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what이 나오면 무엇, 그리고 것, 이둘다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I gave him. 자, 나는 줬어요. 그죠? 예, 나는 줬습니다. 그에게 뭘 줬을까요? What money I had with me죠? 여러분, what이요. 그쵸? 이렇게 뒤에 money가 올 때, 얘가 what 다음에 명사가 오는 거니까 얘가 관계 형용사가 되겠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그럴 때는 얘가 뜻이 뭐냐면, 뭐든이에요, 뭐든. 그쵸? 예, what이 관계 형용사로 쓸 때는 뭐든입니다. 나는 그에게 줬는데 뭘 줬어요? 모든 돈이죠. 근데 그 모든 돈은 뭐예요? 내가 나와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그에게 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My mother이 has made예요. 만들었어요. 나를 뭘로 만들었어요? What I am.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What에다가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주어의 인격이나 존재나 본성이나 상태, 뭐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그쵸? 나의 엄마는 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What I am. 여기에 지금 비동사의 시제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제가 현재니까 이건 뭐예요? 현재의 상태. 현재의 나의 어떤 모습, 인격. 그거를 나의 엄마가 만들었단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의 엄마는 만들었습니다. 나를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예,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was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was. What I was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What is learned예요? In the cradle. 요람이죠. 예, 요람. 자, 요람에서 학습되어진 것. 그쵸? What은 여기서 것이겠네요. 요람에서 학습되어진 것.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 what을 무엇으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매끄러워요, 안 매끄러워요? 요람에서 학습되어진 무엇?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의문사로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관계대명사만 되는 거죠, 이때 what이. 자, 요람에서 학습되어진 것은 is carried. 전해지는 거죠. 운반되어지는 거죠. 수동태죠, BPP. 어디로 운반되어져요? To the grave죠. 무덤으로 운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우리나라 속담은 뭐예요?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아기 침대에서 습득되어진 것이 무덤으로 이렇게 운반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그런데 첫째랑 둘째랑 셋째가 그 진짜 아기 침대에서 분유 먹으면서 했던 짓들 있잖아요. 그 어떤 목소리의 어떤 톤이라던가 어떤 자주 하는 그런 어떤 그 감정 패턴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애들이 7살, 8살이 됐는데도 그게 비슷해요. 예. 그냥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비슷해요. 그래서 아, 참 이게 사람은 이게 그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정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많이 유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요람에서 학습되어진 것이 무덤까지 전달되어지고 운반되어진다는 거. 자, 5번 봅니다. 자, 나는 줄 거예요. 그쵸? 너에게 줄 거죠? 예, 뭘 줍니까? 예, 바로 what little help I can. 자, 이것도 지금 이것도 what 다음에 지금 명사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관계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럴 때는 뜻이 뭐라고요? 모든이죠, 모든. 나는 줄 건데 뭘 줘요? 모든 작은 도움을 내가 할수 있는. 즉, 할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생략이 뭐가 돼 있죠? 기부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내가 줄수 있는 모든 작은 도움을 너에게 줄 거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what이 관계 형용사로 쓰일 때는 뒤에 즉 명사가 붙을 때는 모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He will be thankful for죠. Be thankful for는 뭐예요? 그냥 땡큐의 땡스예요, 땡스. 그죠? 고마워할 것이다. 뭐를 고마워할 할 거예요? 자, what 다음에 또 명사 나왔죠? 얘는 관계 형용사죠. 모든 도움이에요. You can offer him. 너가 그에게 줄수 있는 모든 도움에 대해서 그는 감사할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볼게요. 자, reputation이죠. 평판이에요. 평판. 자, 평판이 어때요? 평판이 is what you seem이에요. 너가 seem은 뭐죠? 보이는 것. 너가 보이는 것.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외관이죠, 외관. 그렇죠? 평판이 외관이다. 너의 그러한 어떤 너가 어떻게 보이는지다. 그렇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평판이 너가 보이는 것. 그렇죠? 근데 이때 이 what을 그냥 무엇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평판은 너가 어떻게 보이는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의역할 수도 있겠고, 평판은 너가 보이는 것, 즉 외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인격이죠. 인격이나 성격은 뭐다? What you are죠. 여러분, w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비동사 뭐라 그랬어요? 주어의 상태나 인격이나 본성이죠. 바로 성격이 뭐예요? 현재 너다. 현재의 너의 본질이다. 그쵸? 현재의 너의 모습이다. 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A man's happiness죠. 인간의 행복은 depends on이죠. depends on은 뭐예요?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의존하다죠. much more, 훨씬 더 많이 달려있어요. 뭐에? what he is, 그의 존재에 달려있는 거죠. 뭐보다? on what he has예요. 자, 그가 가진 것, 즉 뭐다? 소유. 앞에서 배웠죠. 그가 가진 것, 즉 소유보다 바로 존재, 그가 현재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존재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 또는 달려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여러분, 이거는 요 문장 그냥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쓰여요. 네, 많이 쓰여서 is not what she used to be. 자, 그녀는 뭐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거 what 다음에 원래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왔던 거거든요. 원래는 what she is 였어요. 근데 이 is 앞에 조동사죠. used to도 물론 세미 모달이죠. 이게 세미 모달인 조동사적인 느낌인 used to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what sh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be가 된 거죠. 여러분, used to의 의미가 뭐예요? used to? 이거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즉, 과거와 현재를 대비할 때 씁니다. 대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녀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What she used to be. 그녀의 그러한 이 과거의 모습으로서의 그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다. 예,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게 she is not what she used to be. 그렇죠? 그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다. 그렇게 이거는 문장을 하나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쓰이니까 이 표현은. 그 다음 10번입니다. 나뭇잎이죠. 나뭇잎이 were trembling.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죠? 뭘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what 다음에 little bridge죠. 예, 뒤에 또 명사가 나왔죠. 관계 형용사니까 뭐든이죠. 뜻이 bridge는 뭐예요? 미풍이죠. 미풍. 산들바람입니다. 산들바람. 산들바람. 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는데 모든 작은 산들바람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죠. there was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산들바람. 그렇죠? 거기에 있는, 그렇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산들 바람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나뭇잎이. 자, 기초적인 문장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뒤에서 우리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remembrance예요. remembrance. 이게 뭡니까? 기억이죠. 뭐에 대한 기억입니까? what is past죠. 이게 뭐예요? 지난 것이죠. 지난 것. 지난 것에 대한 기억은, 그리고 anticipation, 이게 뭐예요? 예상, 예측, 기대죠. 예측하고 기대하는 거, 그죠? 이건데 뭐에 대해서? what is to come. 자, what is to come 하면은 뭐예요? 올 것들이죠. 올 것들. 그쵸? 올 것에 대한, 그쵸? 다가올 것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는 지난 것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미래에 올 것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는 하고 이제 동사가 나오죠. seem to be the two faculties예요. 두 개의 faculty가 능력이란 뜻이 있죠. 두 개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능력은 뭐예요? 그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다르대요. 가장 많이 뭐와? From other animal, 다른 동물과. 바로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두 가지 능력인데, 이 능력으로 인간이 뭐와 가장 잘 구분된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하고 가장 잘 구분된다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No speaker. 어떤 말하는 사람도 can separate예요. 자, separate A from B죠. 예. A와 B를 분리하고 나누는 거죠. 어떤 사람도 What he is, 그쵸? 어떤 스피커도 말하는 화자도 그의 현재 모습하고 그의 존재하고 What he says, 그가 말하는 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즉, 말과 그 사람의 존재는 일치하단 얘기죠.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a great deal, 많은 of the effectiveness죠. effectiveness는 유효성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유효성. 뭐에 대한? 티칭에 대한 많은 유효성은, 그쵸? 많은 유효성 또는 효과는, 그쵸? 효과는 depends on, 의존한대요. 어디에? What sort of person, 그쵸?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그 선생님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의존한다는 거죠. 즉, 티칭은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거는 뭐에 달려 있다? 그 선생님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그 인간됨과, 그쵸? 그 사람이 하는 말, 이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affectionate son이죠. 예, affectionate는 애정어린, 뭐 다정한 이런 뜻이죠. 다정한 아들이 used예요. 사용했죠. 뭘 사용했습니까? 관계 형용사죠. 모든 작은 힘을, 그쵸? 끊어줘야 돼요. 그가 가진 모든 작은 힘을 사용했어요. 자, 이때 to time은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에, medicine, 약이죠, 약. 약을 묶기 위해서, 타이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묶어요? 아, 그런데 그 약은 어떤 약이에요? 예, 뒤에서 medicine을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죠. 예, 묶어줍니다. 자, 그 의사로부터 그가 받았었었던 그 약이죠. 그쵸? 그 약을 어디에다가 묶어요? Around the dog's neck이죠. 개의 목 주변에다가 묶기 위해서 작은 힘, 그가 가진 모든 작은 힘을 사용했다는 거죠. 예, 아주 그 affectionate한 son이 다정한 아들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보냈죠. 자, used가 동사 1번, sent가 동사 2번이에요. 그를 집으로 보낸 거죠. 그쵸? 그것과 함께. 그것은 뭐예요? 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누구를 어디로 보내다 할 때, send A to B죠. 그런데 여기는 왜 send 다음에 A하고 to home을 안 쓰고 그냥 home을 썼을까? 이 홈 자체가 여러분 집으로라는 부사예요. 명사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 홈이 맞아요? 아니면 고투 홈이 맞아요? 고 홈이 맞습니다. 고투홈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홈 자체가 이미 부사로서 집으로라는 뜻이에요. 즉홈 자체가 얘가 거의 투 하우스 같은 느낌? 예. 집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체가, 홈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what he knew. 그가 아는 것은, 이게 주어죠. 그쵸? 예, 명사절로 쓰인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뭐였습니까? 단지 시작이었을 뿐이다. 뭐에 대한 시작이에요? What he wanted to know. 그가 알기를 원했던 것에 대한 시작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as he wanted to know. To the end. 자, 여기까지 해석하면 그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알기를 원했듯이, 그죠? 마지막까지 그가 알기를 원했듯이 그의 지식은 어때요? was wide예요. wide가 뭐예요? 넓단 얘기죠. 광범위하단 얘기죠. 어디에서? 분야에서. 어떤 분야예요? remote from his own. 그 his own field죠. 예, 그 자신의 분야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분야에서 광범위하대요. 넓대요. 그의 지식이. 그리고 그의 판단은 어때요? were profound. profound가 뭐예요? 깊은이죠. 깊은. 예, 판단이 아주 깊어요. 그리고 tolerant죠. 관대합니다. 관대한. 자,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죠. 예, 요 사람. 예, 루서 벌뱅크라는 요 사람이 디절브예요. 뭐뭐 할, 뭐뭐 할 만한 받을 가치가 있다. 뭐뭐를 받을 가치가 있죠. 뭘 받을 가치가 있어요? admiration. 바로 감탄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죠. 뭐에? 인류에. 자, 나론니. 그쵸? 나론니 버덜소가 또 보이네요. 그죠? Not only 보이시죠? 그리고 but인데 also는 생략됐습니다. 자, 바로 뭘 위해서뿐만 아니라 for what he achieved. 그가 성취한 것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 뭐를 위해서죠? What he was. 그의 존재, 모습, 그쵸? 그의 본성. 이것 때문에도, 그쵸? 인류의 그러한 존경 또는 감탄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 번만 좀 빠르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가 아는 것은 바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알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가 끝까지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지식은 아주 넓어요. 분야에 있어서요. 그 자신의 분야와는 먼 분야들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거죠. 그리고 그의 판단은요, 깊고 아주 관대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요, 찬사 또는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인류에. 뭐 때문에? 바로 그가 성취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때문에도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